세금 보고 기간을 맞아서 금융자산과 관련한 세법에 대해 이승지 회계사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올해는 조금 늦게 시작이 돼가지고요. 대개들 2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서 이제 3월 한 달하고 4월 15일까지. 그것까지 못하면 이제 연장을 할 수가 있죠. 그럼 10월 15일까지 연장되는데 연장을 하더라도 세금은 내고 연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벌금이 한 달에 5%씩 낼 금액에 최고 25%까지 붙어요. 그 매년 그 택스 보고할 때 보면은 그 이제 인컴에서 공제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스탠더드 딕션이나 아이터마이즈 딕션, 또 하나는 그 퍼스널 익잼션인데 그 스탠더드 딕션이 5,950불에서 6,100불 올라왔고요. 싱글이요. 그리고 이 퍼스널 익잼션이 3,800불 공제해 주는 걸 3,900불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하와이 스테이트도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싱글인 사람한테 2,000불까지 스탠더드 액션을 깎아주던 거를 2,200불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 퍼스널 익잼션도 10%이 올라가서 1,040불이 1,144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이러마이즈 액션이라는 게인데 거기에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메디컬 익스펜스, 택시스, 그 다음에 이제 모게지 인트레스트, 컨트리뷰션 이런 게인데 그 메디컬 익스펜스에 보면은 이 자기가 낸 금액에서 수입의 7.5%를 빼고 그 나머지를 공제를 해줬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10%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10%를 넘어가는 것만 계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단 65세가 넘어가는 사람은 전년하고 똑같이 그냥 7.5%만 이제 공제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굉장히 그 페널티를 아마 이 강하게 매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 지금 만불 이상 해외 자산이 있으면은 6월 30일까지 보고해라. 그리고 또 5만 불이 넘어가는 사람은 택스 보고하는 거하고 같이 그 폼 8938을 써서 보고를 하라고 돼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해외 자산 있는 사람들은 5만 불, 그리고 부부가 조인 리턴할 때는 10만 불, 그리고 연중에 개인은 7만 5천 불까지 올라간 일이 있으면은 보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가 조인 리턴할 때는 15만 불. 예. 그리고 해외 살고 있으면서 그 이 자산을 저 이 은행 구좌가 있는 사람들은 그 금액에 더블 두 배로 넘을 때만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인컴택스 보고할 때 보면 스케줄 B라고 있어요. 거기 그게 스케줄 B가 뭐냐면은 인트레스트 인컴하고 디비던 인컴을 보고하는 건데요. 그 밑에 보면 퀘션이 두 개가 있어요. 그거 보면 해외에 은행 구좌가 있느냐. 그 예스를 있으면 예스를 쳐야 돼요. 거다 만약에 노라고 쳤다가 그게 발견이 나면 그건 인텐셔널 그저 인간은 택스 이베이전이 돼요. 그러면 페널티가 엄청 높아요. 근데 어차피 세금 보고를 해야 되면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은데 그거를 너무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CPA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걸 어느 정도 정리하시면은 연락을 주셔가지고 가져오시면 서류들 모으고 정리하는 거를 저 어드바이저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해서 끝내시는 게 누가 말 맞다나 알린이 빠진 뺀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좀 빨리 좀 서둘러 주시면은 저희들도 이러기가 쉽고 그리고 저희 납세자들도 빨리 그 골치 아픈 거를 떨구니까 여기서 빨리 좀 서둘러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